네가 가진 핸디캡이 얼마나 큰 건진 잘 알고 있지. 네. 그걸 뛰어넘기 위해선 그냥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. 네가 인정받기 위해선 꼭 해야 될 게 있어. 날 뛰어넘어. 아직 레지던트라 수술은커녕 어찌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아.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날 뛰어넘어야 돼. 남들에게 네 핸디캡이 보이지 않을 정도. 하지만 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제가 교수님을 뛰어넘습니까? 네가 이 병원 안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. 알았어. 인물을 힘으로 끌고 가면 어떡합니까? 이 손 못 놔요? 이거 안 놔? 이 손 놓으시라고요! 아니 진짜 씨. 지금 뭐 하는 거야? 여사님은 항상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? 상관하지 말고 객들 일이나 봐요. 이게 우리 일입니다. 환자 보호하는 거요. 데리고 가. 절대 못 데리고 갑니다. 인부님,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. 절대, 절대, 절대 안 됩니다. 당신들 의사업 벗고 싶어?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. 저 안 갈 거예요. 여기서 아이 낳고 수술할 거예요. 그래? 그럼 이혼하고 수술해. 여기서 나오면 너도 아이도 책임 안 져. 그렇게 하죠. 저도 이런 집안에서 제 아이 자라게 할 수 없어. 인부님, 인부님이 위험합니다. 수진씨. 지금 빨리 처치실 옮겨. 이 케이지 빨리 찍고 포토브레이크 가져. 빨리!